안녕하십니까. 여공 지목입니다. 오늘은 산티탐 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티탐 숙소 베스트 5. 베스트 5를 선정하는데 저 주관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입니다. 더 8콘도 최근에 생긴 것, 비빗콘도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왜냐고요?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좋습니다. 비쌀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포시즌 호텔 좋습니다. 호텔에서 한 달 살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돈 뷔페로 먹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좋은 숙소가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나쁜 숙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취입니다. 개 같은 취향, 개인 취향, 개취. 코끼리만한 쥐가 나오거나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단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위치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나한테 어떤 효과를 주지, 주변의 이웃은 어떤 건지, 여기에 숙소가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을 주목해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님만의미 사시다가 산티탐에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산티 난다, 이런 느낌인데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내다 보면 정말 태국스러운, 없는 게 없는, 가성비 훌륭한 지역입니다. 치앙마이 유령들, 저 같은 사람들, 알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장기 투숙자들은 많이 지냅니다. 저는 산티탐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잠깐 지내봤습니다. 먼저 산티탐은 어떻게 가느냐. 산티탐은 여기 올드시티에서, 여기 올드시티인데 올드시티에서 걸어서 요 가까운 데는 뭐 5분, 2분, 여기 가려면 걸어서 30분 이상 걷고 탈진돼서 길거리에 쓰러져 여기에 라암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 여기 님만에서도 웬만한 곳은 요쪽 지역은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걸어갈 수 있는데 요 안까지 들어간다. 요까지 걸으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고. 가는 방법. 공항에 왔다. 공항에서 산티탐 간다. 공항도 가까워.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공항이 아주 가깝습니다. 공항에서 지난번에 좀 가깝기 때문에 쑥 지나가면 배떼지를, 비행기 배떼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가깝습니다. 산티탐은 배떼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튼 요 공항에서 요 산티탐까지 뭐 차로 공항을 이렇게 바로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군부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산티탐의 공항에서 20분이면 가고요. 도보로 올드시티든 님만이든 도보로 10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전역에서 산티탐은 가장 가성비 좋고 숨어있는 보석들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숙소 들어가겠습니다. 산티탐 숙소도 지난번에 님만의 홀수 짝수 나눈 것처럼 요 지역과 요 중간 지역, 이거를 따로 뭐 우리가 도로 이름까지 알 수 없으니까 끝지역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산티탐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로입니다. 미로 안에 들어간 지처럼 여기 들어가면은 정말 헤매다가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길, 태국 사람들도 여기서 길을 씁니다. 나는 님만과 올드시티, 산티탐을 세계의 모든 문화, 세계를 즐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요 지역, 요 가까이. 님만과 올드시티가 붙어있는 요 지역을 선택합니다. 요 지역에서 더블 트리 레지던트입니다. 위치가 올드시티. 걸어서 5분. 몸이 허약하신 분, 지병이 계신 분들, 바로 람병원 있고, 여기 통역사 있다 그랬죠. 람병원. 그리고 님만에서 이쪽은 뭐 콘도밖에 없고, 이쪽이 핫한데, 이쪽을 딱 건너서 요 샛길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요렇게 걸어가도 되고, 여기에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제가 추천하던 카오톰 바우디아오, 발음이 맞나 모르겠다만 요런 거라든지, 여기 앞에 있는 지금의 이제 까오셴크 백화점 문 닫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문 닫았나 모르겠다. 저는 여기 하고 요 슈퍼마켓 뭐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 심지어는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바로 왼쪽인가 바로 돌면은 편의점까지, 편의점 이쪽에 있나 여기 있나, 편의점이 바로 있고, 여기 올라 들어가면 여기 10대들이 모이는, 우리 나이에 10대들하고 놀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놀고 있는 걸 구경할 수 있는 바가 여기 또 밤에 움짝움짝합니다. 시설은 딱 보시면은 외관은 뭐 웅장하고 괜찮습니다. 크기별로 다양한 타입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타입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쪽이 남향이고 여러분 취향에 따라 나는 햇볕이 사랑스러워서 미치는 분들은 남향, 선탱을 방에서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북향은 햇볕은 들어오는데 항상 선선하다는 거. 약간 도둑놈 속을 느낌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북향 좋아합니다. 이제 태국 사람 거의 다돼 갑니다. 그리고 요 방이 1층 같은데 1층에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런 걸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담을 해서 밖에서 사람은 볼수 없게, 밖에 사람도 없어 실제로는. 밖에 사람 볼수 없게 막아놓고 요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약간만 잔디나 이거 모래하고 뭐 자갈 같은 거 깔아놔서 마당 끝이 아주 손바닥만한 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들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틱한 뭔가 블링블링한 요런 느낌의 가구들이 헬스장 아주 아담합니다. 아담해서 옆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헬스장. 화장실 문제 없습니다. 화장실 로비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바깥쪽에 앉아서 있거나 이거 괜찮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주인이 한 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구할 때 개개인의 주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증금을 두 달치를 내거나 한 달치를 내는데 그 보증금을 마지막에 돌려주지 않는 주인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 소리 제때 안 돌려주니까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제때 안 돌려줘가지고 카톡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돌려줘라. 나 한국 들어간다. 안 돌려주면 손가락 자를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서 겨우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한 명이 주인이기 때문에 로비에서 호텔처럼 보증금 체크아웃할 때 바로 보증금 반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들이 가서 뭐 드라이기라든지 뭐 커피포트 뭐 이런 거 일일이 살수 없잖아. 여기 1층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온갖 잡동사니 가스레인지는 모르겠다. 그런까지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호텔이다 보니까 호텔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방에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에서 세탁기 돌리면 시끄럽잖아.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고 요즘 좀 옛날 사진 같은데 지금 한국분들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대 40대에서 50대 한국분들 빠글빠글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지난번 가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데리고 안에서 음식 만들어 놓고 마치 집안에 손님을 초대하는 느낌으로 불러서 새로운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 남향을 할 때는 뜨거울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나무라고요. 가장 큰 단점, 수영장 없습니다. 올드 시티입니다, 여기가. 카오센쿄 백화점, 카센쿄 백화점. 여기를 쭉 들어가면 여기가 님만해민 마야몰 여기가 님만해민인데 여기 보면은 딱 들어가고 한번더 들어가자 여기가 바로 더블트리입니다. 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은 여기를 제가 여기 주말에 파티합니다. 서양 애들 파티합니다. 우리 나이 들었다고 그냥 뭐 쟤네들 파티하겠지 이렇게 보이시지 말고 참가해서 직접 말 걸어 보시면은 걔네들 아주 반갑게 재밌게 즐겁게 파티를 할수 있고요. 여기 밥 맛있습니다. 여기를 쭉 가시면은 우리가 이쪽 이쪽 보시면은 여기 나오신 요 여기 전부 다 바입니다. 술한잔할수 있고 여기 오토바이 렌터샵 있고 빨래방 여기 뭐 빨래는 하기 싫다. 여기 빨래방 있죠. 나는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맡겨도 되는 빨래방도 있어요. 요 식당 카오소이 메사이 카오소이 메사이 맞나? 카오소이 카오소이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뭐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막간 사람들 다한 번씩 맛보고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제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를 챙겨 보시는 분들은 카오소이 식당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집이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더 친절하고 분위기도 더 좋고 여기는 약간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 사람들 막 밀려오고. 여기도 유명합니다. 요 식당은 북부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한번 가서 먹었는데 대단히 맛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웨이팅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웨이팅 해야 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웨이팅 안 하면 먹을 만합니다. 웨이팅해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인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안 가냐고 많이 오고 하죠. 다시 일로 들어왔어. 제가 요것도 사심이 좀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상세하게 예약하실 분들은 저한테 예약하시면 제가 또 예약을 싸게는 못 해드립니다. 친하다고 해서 깎아주진 않더라고. 그냥 예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식당 맛있습니다. 여기 식당 맛있고요.
이쪽에 가시면은 여기도 아침에 햄버거 이런 거 맛있더라고 이쪽에. 그리고 여기 가시면 저쪽이 쭉 전부 다 마사지샵입니다. 마사지샵인데 마사지 비교적 잘합니다. 잘하고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빨래알 방 많잖아. 빨래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옷 여기 덥다 보니까 매일 티셔츠 갈아입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요거 소개하고 욕 들을 수도 있는 안찬 투 아파트먼트입니다. 일단 이 아파트먼트 위치가 여기는 님만 또 아까 드비앙보다 더 멀잖아. 올드시티나 님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오토바이 없다. 그래도 40대 중후반, 50대, 60대까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남자분, 여자분 혼자 살기엔 좀 애매해. 남자분인데 나는 술을 좋아해. 최고의 김정은입니다. 이게 핵 위치입니다. 핵 위치. 술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왜? 왜냐고 물으시면은 제그 유튜브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행아웃. 제가 그 친구분하고 다낭이 좋냐, 치앙마이가 좋냐 인터뷰한 곳입니다. 여기 팁바. 팁바 이름이 팁바든 엑스바든 와이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구조가 중요합니다. 아가씨들이 술을 따라주고 요런 아가씨들이 술을 따라줍니다. 룸사롱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룸사롱처럼 행동하시다가는 여기 집게로 대가리 찢길 수 있으니까 착하게 옷을 입으신 분들이 술을 따라줍니다. 이렇게 딱딱 따라주고 여러분들 태국말을 좀 배운다. 내가 요즘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얘기 정도 할수 있는. 당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또 팁도 뭐 주는 사람에 따른 게 다르겠지만 얘기를 너무 잘해줬다. 그리고 내한테 너무 친절했다. 그러면 많이 드시면 되는데. 보통 기본 100에서 200밭. 3,500원에서 7,000원가량 팁을 주시고 나오면 됩니다. 문제는 이 술값인데. 술값이 비싸냐? 우린 이런 데가 술값 비싸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태국은 여기 술값이 일반 식당 술값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술값이 더 쌉니다. 안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주라고 말하긴 그렇고, 요건 안주인데, 여기 보면 식사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 식사 맛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몇 배는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과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여기 갑니다. 남자끼리, 저 새끼가 왜 내한테 술잔에다 술을 빈잔에 술을 안 따라주지? 나는 쟤한테 술을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예의, 범죄를 생각하지 않고, 술잔을, 걔가 비웠다고 내가 걔한테 술잔을 따라주면, 걔한테 병으로 대가리 맞습니다. 왜냐고요? 아가씨들이 술을 따라주거든. 근데 왜 시큼은 니놈이 따라주냐?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술잔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밥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예쁜 아가씨한테 말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내가 얘기 너무 애처하는 것 같은데, 거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극입니다. 거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골목으로 보시면 아까 말했던 낮에 가면은 여기가 뭐 이런 데인가 싶어요. 그냥 낮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낮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깝죠. 여기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여자분들 중에 여기서 또 묵는 분들 많습니다. 가격이 싸거든요. 이게 한 달에 6,000바트 정도 하는데 6, 4, 24, 4,000으로 40원. 환율이 막 고공이다. 최고 고공이었을 때 39원이었거든요. 1밭이 40밭이라고 생각을 해도 24만원입니다. 24만원. 20만원에 한달살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웃이 저기 일하는 아가씨야. 그냥 입니다. 여기가 헤븐입니다. 나는 깔끔한 게 좋아.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아픔이 있는 숙소일 수 있죠. 아무래도 이게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음악 소리 나고. 근데 가깝잖아. 술 먹고 음주운전 안 해도 되잖아. 음주 오토바이 안 몰아도 되잖아. 그냥 술 먹고 그냥 출출해서 가면 아가씨와 같이 퇴근하면 돼. 그러나 시설이 나쁘냐? 저 생각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큼큼하고 여긴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이중 리얼한 사진 없나?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뭐 공무원 연수원 느낌의 있고요. 제법 넓은 방도 있고요.
넓은 데도 있고, 보통 원룸 많이 사는데, 원룸은 딱 이렇습니다. 딱 요런 느낌. 여기 조그만한 발코니 있고, 여기서 담배 필수 있고, 여기 여기 있고. 가구 딱 침대 하나, 요 침대 옆쪽에 요렇게 돼 있고, 농 하나, 책상 하나, 있을 것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6,000바시다. 여기서 안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또 싱크대,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대신에 이제 뷰가 뒤에 이제 집 뷰죠. 아까 거기 뷰가 대단히 럭셔리한 느낌은 없다. 심지어는 요 숙소 사진에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와 가깝다는 말이죠. 이게 뭐 로비가 바깥쪽에 약간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또 화장실 약간 우울하잖아. 이 근처에서 놀기가 상당히 좋지. 여기 뭐 님만을 볼게요. 꽤 멀잖아, 벌써. 님만이나 올드시티 요런 데 가기에는 오토바이가 없으면은 걸어서 가면은 겨울엔 괜찮아. 여름에 잘 걸어가다가 여기 람병원에서 여기 술집이 있고 여기 밥집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밥집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밥집이 다 모여 있어 가지고 시장이 요 근처에 있고요. 여기 살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요길 나오면은 딱 나오면 여기 식당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딱 식당, 여기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있고 세븐일레븐에서 조금 더 가시면 여기 구글링 딱딱 맞춰야 돼. 사람이야 사람 어떻게 딱딱 이렇게 맞추겠니 내가.